제가 판매할 상품인 거죠. 이게 진미채 아니야 오늘?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요리는 뭐하지? 요리할 재료를 안 가져왔잖아. 비가 내리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안 본 지 얼마나 됐죠? 거의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지난달에 못 했으니까. 나 잘린 줄 알았잖아.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오늘 이거 팔면 잘 팔리겠다. 오늘 제가 또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건어물, 술안주, 눈이 번쩍 띄어요.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배달시키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집에 있는 안주로 딱 먹기 좋은 그런 상품이더라고요. 추적추적 술안주는 감자전 뭐 이런 거 생각나네. 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모자 감 계세요? 네. 닮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쇼호스트 쇼룸이라고 하고요. 아, 유튜브 보는 것보다 또 더 반갑네.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보셨어요? 예, 예. 어머, 감사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정시장 안에 있는 매장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또 신정시장의 딸 아닙니까? 어, 너무 반갑네. 네.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건어물집을? 저희 가게 한 거는 4년 됐고요. 네. 아버지가 한 30년 됐어요. 진짜 전통이 있네요. 이제 물려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물려받았다,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온라인 네. 사업 담당, 오프라인 사업 네, 담당. 네, 맞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해본 적 있으세요? 혼자서 해본 적은 없고. 없고.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 좀 별로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몇 개 파셨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몇 개 안 팔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실 수도 있겠네요. 시간 대비 좀 줄일 수 있겠다. 비효율적이다. 아무래도. 제가 그 마인드를 좀 바꿔드릴게요. 네. 라이브 커머스 한 시간에도 매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네. 오늘 그럼 여기 이제 제가 판매할 상품인 거죠? 네. 오징어 실체라고 해서. 어? 오징어 뭐? 이게? 실체. 실체. 오늘 판매하는 상품입니까? 이 진미채 아니야 오늘? 진미채는 잘못 뜬 거 같은데? 니가 뜬 거 같아. 라이브 아까 선정했던 걸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요리는 뭐하지? 요리할 재료를 안 가져왔잖아. 이거 잘 제대로 챙겨오셨죠? 실수해가지고 아이스팩까지 같이 넣어가네요? 냉장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냉동이 안 넣어도 되는 상품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반건조된 거라서 혹시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배송비 있어요? 배송비 2,800원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인가요? 6만 5천 원 이상.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안 남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 남는데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네. 배송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무배여야 약간 전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고객님들을 만약 늘리려면 네. 무배로 해서 나는 이제 남는 게 우선이다 이러실 거면 이제 배송비를 붙여야죠. 무배로 바꿔서 할까? 오늘 요 폰으로 송출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사진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네네. 유나 건어물에 쓸 수 있는 사진들을 네네. 여기에 넣으시고 여기 텍스트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이제 한번 멘트 바꿔볼게요. 네. 30년 전통 유나 건어물. 오늘 무료 배송할 건 무료 배송 찍을까요?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네. 사도 무료 배송. 괜히 저 때문에. 아 괜찮네요. 술안주 캠핑용 간식으로 제격. 이렇게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설정 해놓고. 오늘 우리가 처음 도전하는 도전 라이브. 대표님 우리 도전 라이브로 해요? 아, 코드 예약 되던데? 아 맞다. 네이버에서도 처음 하는 사람한테 도전... 예. 네 맞아요. 더 미칠 거야 저 바닥. 닮았다 소리 들은 거 있어요? 저요? 캐릭터를 좀 잡아주려고. 아, 예. 샤이니 민호예요. 들어왔죠? 들어봤네요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나 건어물과 함께하게 된 오늘 쇼호스트 쇼룸이고요.
드세요. 여기 잘생긴 이 훈남은 누구란 말입니까? 저 유나건어물의 이영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주전부리들 어떤 걸 좀 쟁여놓으면 좋을까? 집에서 혼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건어물들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유나건어물은 제가 정말 잘 가는 우리 지역의 최대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무려 건어물 취급만 30년 이상을 해오신 분이 안목이 남다르시잖아요. 그쵸, 우리 아버지. 품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동전 가문으로 해가지고 네. 대왕오징어 슬라이스로 썰어가지고 네. 수분율도 한 50% 돼가지고 오징어처럼 막 딱딱하고 그렇지도 않고요. 저희가 이거 시키시면 이거 가요, 이거 여러분들. 생토랑 버터 이렇게 다 같이 가고 있고요. 시즈닝 소금까지 네.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다 가는데 오늘 가격이 얼마다? 11,400원. 배송까지 무료로 다 되고 있고요. 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네. 무료 배송인데 뭐 전부 다 만 원이 넘어가지고 다 무료 배송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버터를 넣도록 할게요. 버터 보이세요? 버터 녹아요.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반도 맞나? 요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청양고추 가위 없어도 돼요. 캠핑 가면 그냥 쪼개서 네. 넣잖아요. 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많이 해드세요? 코로나 좀 심하면은 밖에 저희 못 나가니까 네. 그럴 때 한 번씩 많이 먹었죠. 네. 너무 맛있겠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맛을 한번 볼게요. 밑에 버터가 들어가서 맛있고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청양고추가 약간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길거리에 우리 예전에 시내 같은 데 나가면 버터 오징어 구이 있잖아요. 그 맛인데 네네. 길거리에 파는 버터 오징어보다 훨씬 더 색깔이 부드러워요. 진짜 않고, 맛있어. 계속 먹을 수 있고 결제 감사합니다. 구매인증 남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건 가문어 통조개라 해가지고 이건 대왕 오징어 그 다리 그 자체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썰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이 정도예요. 저희가 냉동 상태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네 맞아요. 이게 좀 더 부드럽고 네. 조금 더 조미가 더 돼있다 보시면 조미 간 간이 조금 더 배어있다. 이게 바로 캠핑이지. 너무 맛있겠다. 지금 뜯고 싶어요, 지금. 샤랄라님 구매했어요. 언제 배송되나요? 감사합니다. 배송은 저희 내일 바로 나가고 있고요. 아마도 모레쯤 도착하지 않을까요? 벨리로스는? 네.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에 네. 받아보실 목요일, 수 있어요. 금요일 날에 뭐 캠핑 같은 데 가실 때 네, 저녁에 딱 챙겨 가시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는 통깨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니가 라미네이트거든요. 아. 이거 씹힐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들 이거 씹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하세요. 결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미를 보여드려요. 일미 잘못 사면요 진짜 딱딱한 거 아시죠?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뽀얀 속살 보이세요? 그냥 일미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죠.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거는. 행복하다시고 딱딱하지 않아요. 일미 먹다가 턱 나간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일미 아닙니다. 요거를 어떻게 반찬으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 대표님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팬을 좀 바꿀게요. 네. 나 이거 하나면 돼. 이거 산 아니야? 이게 200g이래요. 아직 산 못 넣었어요? 지금 못 넣었어요. 이 정도요. 숟가락이 산하네.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시내 한 순개 볶으실 때요. 불을 끄고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질기고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수많은 장사꾼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도. 그쵸, 그쵸. 시장에 상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30년을 이 건어물 직종에서 깊게 파오신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네. 닮으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좀 많이 닮아가지고. 오늘 목표 개수를 채웠습니다. 상품 조회수가 94였고요. 결제 상품 수가 10개. 그러면 10%가 샀다는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이 산 거예요. 오, 높네요 되게. 네, 그렇죠. 쉽지 않은데. 단가가 만원 10개 팔아도 10만원이에요 매출이. 근데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추석 선물 세트 건어물, 인기 건어물 모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한다. 3만원대만 올려도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한 번 팔 때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 직전에 대표님의 결단이 너무 좋았어요. 무료 배송으로 전환한 거.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와, 자신감. 대부분 소상공인들 방송하시는 거 보면 단출하게 방송하세요. 오히려 시청자분들은 로컬을 더 좋아해요. 정형화된 스튜디오보다는 네. 시장에 와이파이 좀 빵빵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로컬로 진행하시면 오히려 매출이 더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특색을 잘 살리셔가지고 이정신당 미호가 파는 난 정말 잘 팔릴 것 같아.